지금 이게 딱 가운데인 거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사는 딘, 딘 시드니의 딘입니다. 오늘은 저희 통대 동기 중에서 정말 가장 이쁘신 분을 제가 데려왔는데, 데려온 이유는 제가 몰랐는데 누나랑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누나가 호주 워홀을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누나가 굉장히 좀 영어를 잘하는 상태에서 워홀을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워홀을 왔는데,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나한테 좀 이제 워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 메일로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이런 게 많은데, 보통 이제 그 워홀 오는 사람들 목적이 세 가지인데, 영어, 그리고 돈, 그리고 경험, 이렇게 세 가지인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워홀을, 호주 워홀을 왔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그 워홀이라는 게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영어 하나만 실력을 많이 키우고 와도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바뀔 수 있는지 한번 이제 오늘 이 누나의 한번 썰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나가 어느 정도 이제 영어를 잘하는지 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누나 근데 자기소개 좀 해줄 수 있어? 아, 저는 지금 웅이랑 같이 통대를 다니고 있는 김민주라고 하고요. 대학은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나왔고, 영어 강사도 하고 의전통역 같은 것도 하고 또 마케터로도 일했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외국어 영역 수능 때 1등급 만점이죠? 네, 외국어 영역 수능 하나도 안 틀렸어요. 아니 근데 되게 되게 뭐라 하지? 귀엽게 재수없게 말을 잘한다. 그리고 토익도 만점. 토익 만점 여러 번 맞았죠? 토익 스피킹도 만점. 토익 스피킹 만점 200점 8등급. 그래서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 영어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거의 없었다고. 두려움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두려움은 그러니까 없었어. 오자마자 그냥 문제 없이 소통을 하고. 근데 약간 사투리가 있잖아, 호주가. 그것 때문에 내가 처음엔 좀 리스닝 조금 적응하는 시간 걸렸던 것 같아. 그럼 필요했던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 누나 생각에 딱. 근데 그거 자체도 되게 나는 인조이어블 했다 그랬나? 되게 좋았어. 막, 다른 발음을 듣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렸던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 재밌다? 난 뭔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진짜로. 근데 누나한테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재밌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소름 돋고 가고. 아무튼 여기에다가 또 이제 뭐 의전통역이랑 이런 걸 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의료 전문 통역이죠. 그러니까 진짜 영어 레벨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오케이. 그래도 겸손을 떨 줄 아시네. 오케이. 저는 그러니까 국내파로서 그냥 약간 영어 시험을 잘 본 케이스? 그러니까 막 수능, 뭐 토익 스피킹 이런 거 잘 봤는데, 사실 되게 어릴 때 외국에 살다 오래 거주하신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그쵸, 떨어졌죠? 많이? 지금도 부족하고. 하지만 오케이. 시험은 잘 봤다. 그래서 이제 워홀 스토리를 조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건 역시 이거지. 워홀을 갑자기 이제 결정하게 된 계기. 일단은 처음에 워홀을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나는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달리 내가 워홀에서 이러이러한 걸 이루어야지 하고서 이렇게 되게 계획적으로 온 케이스는 아니야. 일단 내 그때 대학교 후배가 워홀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그때 마침 그 전 회사에서 퇴사를 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워홀 가는데 나는 관광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손잡고 비행기를 탔는데, 나는 관광, 걔는 워홀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난 계획을 하고 온 건 아니었어. 시기가 잘 맞아떨어졌지. 나도 이제 퇴사도 했고 하니까 이제 뭐 놀러 가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 그리고 그때 한국이 겨울이었는데 이 계절이 다르잖아. 나는 여름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그냥 막 12월이고 이랬는데, 또 호주 가서 막 여름을 느끼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어. 그래서? 그러네. 그럼 진짜로 그냥 관광으로 온 거네. 여름 때 이제, 왜냐면 호주가 지금 이 시기잖아. 지금 이 시기가 가장 핫할 시기인데. 맞아. 근데 누나 좀 덥지 않아? 지금 태양이 너무 좀 땡길까? 좀 땡기자. 근데 관광으로 왔다고 갑자기 왜 워홀 비자를 딱 끊고? 사실은 내가 호주를 너무너무 좋아한 것도 있었어. 그냥 왔는데 그 날씨랑 그 바이브가 너무 좋은 거야. 한인타운도 있고, 뭐 트레인도 있고, 뭐 오지처럼 살고 싶으면 오지처럼 살 수 있고, 한국인처럼 살고 싶으면 그냥 한국인 타운 가서 할 수 있고. 맞아. 이런 게 되게 너무 좋은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가서 한국 가서 2주 만에 워홀을 받아서 다시 왔지. 결국에는 워홀을 왔어. 그러면 바로 아마 이제 호주에서 또 생활을 이어가야 됐을 텐데. 맞아. 보통 이제 우리 보통 워홀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한인 잡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장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일하는데,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제 생활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관광을 처음 온 게 12월 말이었고 2월 초에 한국에 들어가서 워홀 비자가 나와서 다시 입국한 게 워홀로 들어온 게 2월 말이었는데 내가 3월 2일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 여기 호주에서. 그럼 진짜 바로 시작했다. 바로 한 5일 후에 내가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어떻게 했냐면 그 내가 일한 곳은 일단 텔스트라라는 곳 캠시점이었어. 캠시점. 거기에서 이제 뭐 모바일이나 인터넷 이런 거 세일즈 어소시에이트를 한 거지. SA를 한 거지 그때. 근데 내가 사실은 막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이런 건 아니고 리퍼럴을 좀 해주긴 했어. 내가 거기 만난 친구들이 이제 거기 매니저한테 나 뭐 이제 왔는데 영어도 잘하고 뭐 나쁘지 않다 이래가지고 리퍼럴 해줘서 가서 이제 처음에는 주 3일로 시작했다가 다음 주부터 4일? 그 다음 주부터 그냥 주 5일로 풀타임 일을 시작했지. 잠깐 그럼 2주 만에 지금 풀타임? 맞아 맞아. 그것도 텔스트라에서? 이게 지금 호주에 아직 안 오신 분들은 이게 아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텔스트라라고 하면은 호주에서 3대 통신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곳이에요. 워홀러가 오자마자 호주 메이저 통신사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 사실상 진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어를 진짜 미친 듯이 잘하지 않는 이상 물론 누나가 방금 말했다시피 리퍼럴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것도 영어 실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는 솔직히 여기에서 누나 영어 실력을 방금 이 썰이 이제 증명해 주는 게 2주 만에 풀타임이 됐다. 아 맞죠. 이거는 3일이었어. 호주에 있는 사람들, 호주인들한테도 어떤 사람이 뭐 2, 3일 쓰다가 갑자기 다다음 주부터 풀타임을 써.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세이즈 실력도 있다는 거고 그걸 본 거지. 와 근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나는 오자마자 공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진짜 새롭게 느껴진다 진짜. 오케이. 테스트라에서 그럼 반년 일했나? 워홀 비자는 6개월만 일을 했었잖아. 근데 그때 그 지점 사장님이 리드컴에 새로운 지점을 내셔가지고 캠시에 난 몇 달 있다가 다시 리드컴 지점으로 갔어. 왜냐면 그때 나는 나중에 리드컴 살고 있었거든. 그러면 6개월은 캠시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또 리드컴. 그러면 워홀이 끝날 때까지 텔스트라에서 계속 일해야 됐네. 아니야. 사실 한 11월 정도까지 일을 하다가 내가 워홀 비자가 1월 말이 만료였는데 11월까지 일을 한 다음에 그만두고 내가 그 같이 워홀 왔다는 그 친구 후배 있잖아. 걔가 골드코스트로 아예 이주를 했었어. 그래서 걔를 보러 잠깐 골코에 놀러 갔다 와서 해피텔이라고 알아? 해피텔 알지. 거기에 다시 취직을 해가지고 두 달 마지막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고 한국에 갔지 그때. 해피텔. 여기서도 해피텔도 한번 찝어줘야 될 것 같은데 해피텔은 이제 한국인이 만든 기업이지만 호주에서 굉장히 정말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고 나 해피텔 사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모임에 갔다가 해피텔 사장님을 본 적이 있어. 아 진짜? 그랬는데 거기도 어마무시하고 지금 유학생들 주로 많이 거기는 많이 일을 시키거든 한국인들. 맞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핸드폰 수리 업체인데 그럼 핸드폰 수리 일을 한 거야? 수리 말고 그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 판매 세일즈 아시스턴트네. 판매 세일 계속 SL을 했고 처음엔 QBB에 있다가 나중엔 체스우드 체이스 가가지고 거기 또 있거든? 그래서 거기 대박이네. 이렇게 거기는 오랜 일 안 했어 두 달. 왜냐면 아니 그래도 나는 진짜 아까도 이제 사전에 인터뷰를 하기 전에 살짝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도 놀라운 게 지금 QBB랑 체스우드 체이스라고 하면 진짜 사람 진짜 많은 곳이잖아. 맞아 맞아. 근데 거기서 세일즈 어시스턴트로 근무를 했다. 근데 사실 거기서 내가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영어를 잘하. 물론 어느 정도 영어를 잘했지만 뭐 너도 잘하지만 너도 할 수 있고 되게 몰라. 의외로 해피텔은 막 그렇게 영어가 엄청 중요하다는 느낌은 나는 받지 않았어. 중국 애들도 많이 있었고 그냥 좀 그 롤을 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자신감은 일단 필요했는데 나는 어쨌든 텔스트라라는 비슷한 계열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좀 더 쉬웠지만 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막 일을 잘 하더라고 거기는. 텔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 오지 환경일 텐데. 맞아. 완전 호주인들이랑 어땠어? 처음 이제 딱 어떻게 보면 호주 영어를 처음 접하고 호주 영어로 일을 하는 건데 솔직히 나도 처음에 진짜 어려웠어. 일단 나도 한국에서는 통신사 이런 거에서 일해본 적이 없고 그게 제일 컸고 두 번째는 이제 영어. 맞아.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고객분들 그런 문제를 소트아웃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백업아웃에 전화를 해야 돼 거기 본사. 근데 거기 콜센터에 있는 그런 분들이 거의 다 약간 필리핀 영어라든지 좀 맞아 약간, 인도나 맞아 인도나 근데 그거를 정말 못 알아듣겠는 거야. 맞아, 맞아. 정말로.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뭐 사실 근데 커스터머들이 오는 일이 거의 뻔하잖아. 뭐 탑업 하는 일, 뭐 핸드폰 사는 일, 뭐 패드 사는 일, 뭐 명의 바꾸는 거 이런 게 처음에 힘들지 몇 번 해보면 그냥 시스템이라 이렇게 좀 힘들어. 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또 그런 게
그러네. 좀 힘이 되기도 했어. 그냥 뭔가 지루하지 않고 어쨌든. 그렇지, 그렇지. 맞아. 내가 최근에 이제 오지 일을 시작했잖아. 그래서 난 너무 공감되는 게 우리도 내가 일하는 이제 신발 가게가 좀 커가지고 우리도 이제 가끔 통화를 한단 말이야. 그 사람 근데 정말 그 나는 전화로 영어 손님 응대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 아, 맞아. 그리고 손님들이 누나 말대로 컴플레인 할 때나 아니면 물론 항상 오는 일들이지만 아 나는 영어를 진짜 아직도 잘 못 들어서 손님들이 화를 내는 경우가 가끔 있어. 사장도 나한테 가끔 이제 뭐라고 하는데 막 어제도 일하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진짜로 하마데 이러는 거야. 하마데? 무슨 뜻이지? 그러고 나는 그냥 you can try, try 이랬는데 그 다음에 no, I mean how much is that? 이러는 거야. 아오. 그래서 화를 내더라고. 오지였어? 오지였어. 근데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다 끼잖아. 그래서 어렵지. 호주 애들이 입을 크게 안 벌리잖아. 하마데 이러니까 씨. 아. 막 그러면서 지가 제대로 말 안 해놓고 나한테 화내는 것도 열받고 또 그런 거 놓치면은 사장이 바로 와가지고 너 왜 또 세이즈 놓치냐 뭐라고 하니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 너가 뭐라고 바로 대답했어? 그러니까 그걸 못 들었을 때 못 들었을 때? 어. 그때는 대충 이제 넘겨짚어가지고 아 얘가 나는 이제 가격을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손님한테 어 you can try this one 해가지고 그냥 바로 아. 신발을 꺼내줬고 그랬더니 걔가 화를 내면서 no, I mean how much is that? 이래가지고 oh sorry $40 이러면서 얘기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나는 진짜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누나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와 나는 이 오지잡에 일을 하는데도 2년이 걸렸는데 누나는 진짜 오자마자 그렇게 했다는 게 진짜 영어에 자신감이 있고 잘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는지 다시 한번 이제 알 수 있었고 근데 누나가 또 그 일만 한 게 아니잖아. 영어 과외도 이제 한인들 대상으로 했다고 하던데. 아 맞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테스트라에서 계속 일을 하는데 6시에 끝나 9시인가부터 6시에 끝났는데 너무 심심한 거야. 호주에서. 인정.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같이 이제 쉐어했던 언니 부부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이제 나한테 영어를 알려달라고 해서 처음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내 경력 이런 걸 조금 얘기를 했더니 너 호주 나라 이런 데 올려서 과외를 해봐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심심도 하고 뭐 why not 이런 생각으로 올렸지.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서 약간 좀 한국인이신데 약간 컨스트럭션 이쪽에서 일하는데 영어는 못하는데 배우고 싶어하는 뭐 용접 아니면 뭐 컨스트럭션 이런 쪽 있는 분들한테 과외를 시작했어. 근데 그게 좀 나중에 잘 돼가지고 오. 하루 일주일에 그래도 4개 이상했던 것 같아. 풀타임 잡 하면서. 그리고 4개 이상이라는 게 4명이라는 거지? 어 4명. 4명.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과외를 할 때 일주일에 4개 이상이면은 뭐 시간 한 번 할 때 1시간이나 2시간 했을 거 아니야? 1시간 반 정도 했고 어 맞아. 그리고 그러면 시급은 그때 어느 정도 받았어? 근데 내가 IELTS를 가르쳤을 때는 한 60불 받았던 거 같고 시간당? 아니 1시간 반에 1시간 반에? 그리고 어마무시하구만. 그냥 막 grammar in use 이런 거 책 가져와서 문법 기초부터?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시간당 30불 받았어. 근데 시간이 1시간 반이었거나 2시간이었으면 그거에 맞게 그냥 계산해가지고 그래도 최소 30불이었다는 거네? 맞아 1시간당 야 그러면 30 기다려봐 30분 해가지고 4개 했으면 그래도 추가 수입이 일주일마다 200불 정도는 있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200불 있었을 거야 아마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바쁘게 살았어. 바쁘게 살고 싶었고 맞아. 근데 나는 방금 나도 지금도 이제 우리가 호주에 있지만 정말 공감되는 게 약간 한국은 6시에 이제 딱 퇴근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잖아. 맞아. 이제 술 마시러 가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막 놀러 다니고 맞아. 그래야 되는데 호주는 6시면 여기는 다른 데도 같이 끝나 맞아, 같이 퇴근을 해서 맞아. 진짜 할 게 없거든. 맞아. 근데 아 그래도 진짜로 누나는 의지가 있었네. 뭔가 다른 걸 해야겠다. 그 제한된 시간을 막 열심히 활용해야겠다. 그럼 이게 내가 한국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환경이 사람 만든다고 맞아. 확실히 여기 있으니까 가만히 안 있게 되는 것 같아. 그냥 심심도 하고 뭔가 좀 뭔가 더 자립력, 독립력도 더 생겼던 것 같아. 한국에서는 덜 그랬던 것 같은데 나도 진짜 동감해. 왜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마 이건 나는 우리 같은 외국인들, 워홀러들이나 유학생들이 어쩌면은 이제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마음?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1년, 2년, 3년 안에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약간 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 맞아.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이제 누나처럼 이제 현명하게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경험을 쌓아서 쓰는 사람도 있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놀면서 이제 돌아내 뭐 다른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 그럼 난 이제 수입 쪽을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텔스트라에서는 이제 풀타임을 유리했으니까 풀타임 급여에다가
추가적으로 200불 수입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럼 어느 정도 일주일에 벌었어? 1000불?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많이 벌었을 때가 한 달에 다 계산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보니까 다 4,000불 후반대 정도 나왔던 것 같아. 그럼 주당 1,000불이네? 어 그걸 찍었네? 조금 낮게? 어 와. 근데 솔직히 잘 기억 안 나. 근데 테스트라는 기본 시급이었어. 그냥 오지 그 오지 기본 시급? 오지 시급으로 기본이었고 대신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이렇게 따로 그렇지. 쳐주는 그런 1.25배, 1.5배 쳐주지. 맞아. 아 주당 1,000불이 그런 거야? 약간 어떤 기준? 약간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니 그런 건 아 그런 건 아니고 아니야? 약간 그런 건 아닌데 나랑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은 5월 올 때 주당 1,000불을 찍어보자. 아 그게 너의 있었지. 그거였어? 나의 아~ 그거였지.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왜냐면 난 처음에 5월 왔을 때 3잡을 했었거든. 공장에서 일하고 한인잡 하고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다른 일 그 뭐냐 일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찍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 이제 처음에 한 달 정도 1,000불 찍다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쉬는 날이 없으니까. 몸 힘들어서. 몸 힘들어서.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뭐 이제 세 가지를 동시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고. 기억이 안 돼. 기억이 안 나고. 대단하다. 어떻게 쓰리 잡았어? 그때는 그랬어. 목표가 1,000불이었으니까. 이걸 찍으려면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최소 두 개는 해야겠더라고. 그랬는데 공장에서 이제 시프트 빼버리고 캐주얼이니까. 이제 카페에서도 이제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인 회사에서만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지. 다치고 아무튼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수입 1,000불 찍기가 진짜 힘든데 그래도 진짜로 대단하다 대단해.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엄청 그거를 신경 쓰진 않았던 것 같아. 아 수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게 아니었다는 소리야? 아니 열심히 일은 했는데 내가 이거를 뭐 너가 말한 것처럼 뭐 액수를 정하거나 아니면 돈이 더 필요해 아니면 더 모아야 될까 이런 게 어쨌든 나의 여기 사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그게 아니긴 했어. 그냥 돈이 첫 목표가 아니었다. 그거는 진짜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살다가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과외도 하고 했더니 뭔가 뭐 이렇게 쇼핑 활동도 더 많이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생각을 했지. 되게 그래 내가 얼마를 더 벌 거고 이렇게 해야 이게 나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 그때. 왠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뭐 1,000불 벌었으면 그럼 장땡이지. 돈이 남았을 텐데. 근데 대단하다. 아 그러면 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누나가 호주에 남아있었던 이유가 있어? 일단